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창민입니다. 관찰이라는 건 뭘까요? 관찰. 우리말은 대부분 한자어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한자로 그 의미를 봐야 뜻을 더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데 관찰이라는 말은 볼, 관, 살필, 찰로 보다라는 말과 살피다라는 말을 합쳐서 관찰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보통 학생들이 관찰을 할 때는 단순하게 본다라는 행위만 하고 그 소재를 혹은 그 이미지를 보기만 하고 그 소재를 파악하려고 하지 않으니까 어려운 겁니다. 보는 행위로 그치는 것이 아닌 보고 살피는 행위가 합쳐져야 비로소 관찰을 했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소재를 보고 살피는 방법이 있는지 다 같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간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재는 2021년 경희대 정시 소재로 나왔던 붕대입니다. 이렇게 이런 붕대가 나왔었죠. 다용도 칼과 함께 붕대가 나왔었는데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생각으로 관찰하기, 생각으로 관찰하기를 들여다보면 형태, 질감, 색상으로 볼 수가 있죠. 보통 학생들이 관찰을 한다라고 했을 때 단순하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본다라는 개념으로만 놓고 봤을 때는 이렇게 조형의 요소인 형태, 질감, 색상으로만 보통은 사물을 바라보죠. 그러면 붕대가 갖고 있는 형태는 어떨까요? 네,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형태는 선재입니다. 때론 요 소재를 확대해서 이렇게 바라봤을 때는 면재로도 쓰일 수가 있겠죠. 질감은 천질감이고요. 색상은 보통 붕대들은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이렇게 흰색 개체로 많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렇게 흰색 혹은 누르스름한 색 이렇게 표현이 될 수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볼 관찰법은 느낌으로 관찰하기입니다. 붕대의 느낌을 들여다보면 가볍다, 이렇게 하늘하늘 거린다, 혹은 보통 붕대들이 이렇게 돌돌 말려 있죠. 돌돌 말려 있으므로 뭉쳐 있다, 이런 이미지를 줄 수 있습니다. 덧붙여 이야기하자면 붕대가 어떨 때 쓰이는지 생각하면 상처가 나거나 다쳤을 때 치료의 목적으로 쓰이는 사물이기 때문에 따뜻하다, 이런 느낌도 줄 수 있습니다. 이 느낌이 왜 중요하냐면 무채색인 블랙과 화이트의 소재가 나올 땐 우리가 보통 그레이로 표현을 할 수도 있지만 웜그레이나 쿨그레이로 색감을 내줄 수 있는데요. 저는 이 느낌으로 관찰하기를 생각한다면 단순하게 그냥 그레이 계열로만 표현할 것이 아니라 난색 계열인 웜그레이로 표현하는 것도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을 거라 보여집니다. 세 번째로 관찰하는 법은 역할로 관찰하기입니다. 이 부분은 항상 너무 쉬운데 학생들이 단지 그림을 형태적인 특징으로만 생각하기에 많이 놓치는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붕대는 상처를 감싸주는 역할을 하는 소재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넣었냐 안 넣었냐는 관찰의 중요 요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럼 이 세 가지 관찰법을 가지고 경희대에서 합격한 재현작을 가지고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 관찰법을 토대로 분석을 해보면 붕대를 직선적인 요소, 곡선적인 요소에 대한 가변형, 움직일 수 있는, 변형이 될 수 있는 부분을 보여주고 흰색이라는 소재의 특성을 검정색, 다용도 칼과 강한 대비적인 요소를 주어서 생각으로 관찰하기로써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고 이렇게 가볍게 표현되고 돌돌 말려있는 이런 붕대가 갖고 있는 특징들, 이 붕대가 갖고 있는 특징들을 보여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느낌으로 관찰하기에 대한 개념을 쓴다라고 하면 이렇게 이 학생은 따뜻한 느낌을 줄 수 있는 웜그레이를 활용해서 느낌으로 관찰하는 방법도 잘 표현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다들 알다시피 붕대가 감다라는 표현이 가장 잘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이렇게 붕대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역할로 관찰하기에 대한 특징을 잘 표현했다라는 건 두 말 할 필요 없이 여지없이 잘했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세히 보시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직선적인 요소와 곡선적인 요소의 포인트의 역할, 그리고 선재, 생각으로 관찰하기에서 소재가 갖고 있는 이 붕대가 갖고 있는 형태적인 특징 선재이고요. 그리고 면재,
돌돌 말려 있는 거라든지, 그리고 얘기한 가변형이라고 그랬죠. 자유곡선적인 느낌이 들어갈 수 있는 이런 부분들도 같이 표현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둘 다 소재가 어두워요. 어두운 소재들끼리 이 친구가 충분히 중간에 역할을 하고 있어요. 분명히 어두운 것끼리 부딪혔을 때는 이 소재가 잘 대비되지 않기 때문에 안 보일 수 있는 요소들이 분명히 있어요. 하지만 이 역할로 관찰하기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이 붕대가 갖고 있는 특징적인 묵다라는 것들을 적정한 위치에 배치해 놓음으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이 소재가 어울리면서 이질감이 나지 않게 도와주는 붕대가 갖고 있는 특징적인 역할을 잘 표현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선재가 나왔다, 선재를 어떻게 보여줄 것이다 라는 표현으로만 친구들이 많이 이야기를 할 텐데, 이렇게 합격작들을 보면은 적극적으로 곡선적인 요소, 직선적인 요소, 혹은 이렇게 그냥 단순하게 직선적인 요소면 면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붕대를 꼬아서 표현해서 보여주는 이런 부분들, 자연스럽게 놓여져 있는 돌돌 말려 있는 붕대의 부분, 적극적으로 이렇게 활용한 그림들이 교수님들한테 좋은 득점 요인이 됐을 거라 보여집니다. 물론 경희대는 소묘를 병행해야 돼요. 소묘를 같이 병행해야 되는 일반 기초 디자인과는 다른 특수성이 있는 유형이다 보니 소묘의 완성도라든지 다용도 칼이나 칼집의 특징에 대한 표현 등등 그 외에 많은 득점 요인이 있겠지만, 오늘 소재인 붕대만 정확한 관찰법으로 들여다본다 해도 충분히 뽑힐 수 있는, 교수님들한테 내가 어떤 소재에 어떤 의도를 보여줄지에 대한 걸 어필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오늘은 앞에서 관찰이라는 의미를 정확하게 짚고 들어갔는데요. 단순하게 보는 것이 아닌 살펴보는 것에 초점을 두고, 포커스를 두고 소재가 나왔을 때 분석해서 보는 힘을 기른다면 이 영상을 보고 있는 학생들도 충분히 관찰의 힘이 커질 것입니다. 관찰의 힘이 커진다라는 건 결국은 사물을 들여다보고 사물을 더 이해할 수 있다라는 개념이 되겠지요.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또 학생들이 어려워하거나 쉽게 놓칠 수 있는 소재를 들고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